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고유의 역사와 전통이 깃든 진주는 예부터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유명한데요. 최근에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재봉틀 박물관과 국내를 대표하는 백영호 작곡가 기념관 등 개인의 추억을 공유하는 문화예술 공간들이 들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1862년 미국에서 제작돼 제품의 표준화를 이끈 재봉틀입니다. 200년 전 영국에서 만든 말 안장 재봉틀은 투박한 멋을 가집니다. 어른 손바닥보다 작은 어린이용 재봉틀부터 화려한 문양을 뽐내는 프랑스 제품까지 전시장을 가득 채운 250여 점 재봉틀을 보다 보면 과거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투박한 기계를 넘어 당대 역사와 문화, 미학이 담긴 재봉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 세계를 뒤져 수집한 지 20여 년. 이제는 자신과 화가인 아내의 이름을 딴 박물관을 만들어 관람객들에게 상상력을 제공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런 일종의 의무감이죠. 그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 대기실 가득 울려 퍼지는 애절한 피아노 반주. 국내 대중가요를 대표하는 동백 아가씨입니다. 추억의 소야곡, 해운대, 엘레지 등 4천여 곡을 남긴 작곡가 백영호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25년 전 부친을 기리기 위해 만든 작은 공간이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쉼터로, 그 시절 향수를 찾는 이들에게는 아련한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관을 앞둔 부산 근현대 역사관의 악보, 원본 등 7천여 점을 기증하지만 제2의 고향 진주에서도 백영호 선생을 기리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이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또 음악을 또 감상하고, 그리고 진주가 문화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진주가 커갈 수 있게 이런 시발점이 되고. 화려한 건물 대신 오랜 기간 개인의 땀과 의지로 일군 작은 문화예술공간. 사라져가는 추억과 지역 고유의 문화를 담은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거창군이 내일까지 코로나19 비상대책으로 군 산하 모든 직원 1,280여 명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학을 앞둔 6개 학교에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제공하고 20개 학교 졸업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식당과 노래방 등의 점검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진주와 사천 등 경남 서부권에서 항공 우주산업 관련 37개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상남도가 세운 서부경남 미래산업계획에는 진주와 사천을 국내 유인 우주탐사선 사업의 전진기지로 구축하기 위한 37개 사업에 4조 2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또 경남 서부권의 드론 비행체, 무인 선박과 연계한 도심 항공교통과 개인용 비행체를 개발하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진주시가 오는 18일까지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진주시는 1년 이상 영업 중인 제조업체 가운데 공장 노후도와 고용률, 연구 노력 등을 토대로 선정해 작업 공간과 식당 등 보수 공사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